일단 2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놓으니까 앞으로 못 살아도 또 20, 30년은 또 살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게 성격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고 그 서로 존중하는 마음 끝까지 좀 서로 유지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친구로서 또 내 반쪽으로서 또 좋은 아빠로서 이렇게 오래오래 왜 가수했는지 몰라?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야. 야~ 아니 왜 가수를 해? 아니 이렇게 좀 사실 살아가면서 좀 닮아가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확실히 닮아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닮아가고 맞춰가려고 그러고 서로 그래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도 상당히 많이 맞춰져 갔어요. 집사람하고 그게 많이 이제는 이게 반반 정도 이렇게 크로스오버 맞어. 좀 된 거를 느껴요. 또 해보니까 괜찮아 또. 나는 절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또 이 방법도 괜찮고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게 키인 것 같아요. 부부에서 키. 많이 닮았어요. 노사연 씨도. 김미정 마담님은 닮아가는 거 있나요? 내가 정말 이성우 씨 만나고 난 다음에 와, 이런 면이 나는. 우선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간 거는 남편이 이제 저한테 지시하던 그런 명령조가 제가 이제 반대로 남편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못 느꼈는데 남편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그냥 애기한테 대하듯이 이것 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자기가 나한테 예전에 했던 건데 이제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조금 그런 부분이 그랬던 것 같고 나머지는 성향이 조금 비슷해요 저랑. 이제 약간 꼼꼼하기도 하고 약간 예민하기도 하고 둘이 비슷해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잘 맞아요. 저는 저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성향도? 일단은 잠이 많고 전 잠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저는 안 버리고 우리 와이프는 다 버려요. 다 버려. 저는 안 버릴라 어떻게 수익률을 할까. 그랬는데 또 너무 안 버리시죠. 유통기한도 뭐 한 일주일 정도야 뭐 눈 깜짝 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지우거든요 살짝 제가. 청각 때 저 혼자 살 때는 내가 나를 속였어. 웬일이야. 지금은 제가 오히려 꺼내서 버리고. 그런 부분은 좀 닮았어요. 그걸 닮아갔네. 와이프 때문에 씀씨가 막 썼는데 좀 검소해지고. 저희 남편은 음식에 관해서도 절대 안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국을 하나 끓여놓으면 일주일을 먹어요. 대박. 계속 우려요. 계속 우리고 조금 맛이 또 바꿔요. 막 김치도 넣었다가 막 두부 넣었다가 일주일에 그래서 내가 이틀만 먹으면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거 버릴 거야. 제발 버리지 말래. 내일 술 해장해야 된대요. 그럼 또 다음날 안 먹어요. 그럼 한 번만 더 끓여놓으려. 일주일. 그렇게 쓸수 봤는데. 집안은 하나도 안 버립니다. 너무 안 버려요. 저 사람 정반대네. 너무 안 버려갖고 우리 딸이 버려. 그러니까 집안에 한 명은 버리게 돼 있어요. 왜 안 버리는 거야? 게을러서 안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까워서 안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 그리고 뭐 필요할 때 그게 필요한데 그렇지. 버려가지고 그걸 또 사야 돼. 그게 후회시잖아요. 언젠간 필요할 거라 또 새로 사. 그리고 또 뭐 쓰고 난 다음에 앞에다 놔야지 뒤에다 놔면 못 찾아. 똑같으시네. 그거 찾다가 그냥 여기 그냥 불이 나가지고 화가 나고 그냥 덥고 막 이러니까 제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거든요. 민정화담님이랑 김영균 씨는 아직 1년이지만 그래도 서로 닮아가는 구석이 있나요? 네, 저희는 서로 각자의 색깔이 되게 강한 사람들끼리 만났던 것 같아요. 신랑이 연애할 때 자기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신랑이 아니야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자.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 먹을래? 아 그래?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갈비탕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그럼 갈비탕 먹으러 가자.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니까 돈가스 먹자. 그래?
그럼 돈가스 먹자. 그러면은 신랑이 아니 돈가스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그러면 나는 집요해. 자기가 나는, 원하는 갈비탕으로 가야 돼. 그럼 나는 글쎄 돈가스도 맛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뭐 햄버거 먹을까? 그러면 그래 햄버거도 참 맛있겠다. 근데 갈비탕은 어때? 결국엔 저희는 갈비탕을 꼭 먹어요. 그렇게 그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끌려갈 수 없었던 이유가 만약에 그날 갈비탕을 안 먹잖아요.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돈가스를 먹어요. 자기야 맛있지? 다시는 이 집 안 오고 싶어. 너무 늦게 서 근데 그날따라 너무 기름진 거예요. 돈가스가. 야 진짜 있었던 일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닌 걸 먹으러 가면 이 집은 아무리 그 유명한 맛집이어도 다시는 오면 안 되는 집인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저는 솔직히 창피하지만 와이프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데 저 운 적도 있어요. 아, 왜요? 먹으러 가고 싶은 거 막 맞았네. 애기 생일에 용평을 놀러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기랑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생일이니까 이렇게 케이크도 불고 하자 계획을 했죠. 정하래요. 미리 그 서치 다 해서 우리 여기 가자 생각해 놨는데 갔는데 본인은 딸은 양념돼 있는 막 이런 오삼불고기 오삼불고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날따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기가 어려서 매운 것도 못 먹을 때였어요. 게다가 그리고 생일이었고 그 예약도 해놨어요. 아기 생일에 예약까지 했는데 너무하네. 근데 거기를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먹고 오라고 갔어요. 혼자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잊었어. 저랑 애기랑 피자랑 막 이런 거 먹고 있고 그러더니 좀 금방 오는 거예요. 네. 왜 금방 할까? 2인분만 안 주려고. 나 같으면 2인분 사서 먹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2인분을 시켜서 먹다 남은 거 남기고 오지 왜 그냥 오냐고. 근데 이미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 먹었으니까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안 먹는데요. 삐졌어 이거는 자기가 지금 먹고 싶지 않대요. 애는 생일인데요. 네,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거기서 밥을.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케이크를 샀는데 어차피 케이크를 많이 안 먹으니까 셋 다 작은 걸 샀어요. 거기서 딱 터진 거예요. 왜 케이크 작은 거 샀냐고. 자기 지금 너무 배고픈데. 그래서 어떻게 먹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생일 파티를 하다가 우는 거예요. 어떡해. 진짜 웃기다. 어떻게 막이야. 그게 아니라 케이크 있는데 그냥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남편이 먹고 싶은 소주 한 줄을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래서 그거 먹고 레스토랑 갔다가 이제 글로 갈 줄 알았어. 아니 이미 배가 너무 부르네. 그렇죠. 애는 못 먹고 그러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뭐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애기가 또 아빠 울어. 또 원래 원래 울어 그러면 더 나와. 그래. 아 우리 아빠 어떻게 이렇게 싶었단 말이야. 창피한 얘기인데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별거 아닌 거에 감정이 복받치고 울음이 좀 잦아지고 아마 형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통곡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우는 거 못 봐요. 안 그래요? 눈물 없어요? 잘 울어 저 사람. 진짜요? 잘 울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